안녕하세요. 쿠킹홈의 캐나다 언니입니다. 잔디깍을 준비를 하고 있는 남주네요. 남주란 그냥 남자 주인을 말하죠. 어느새 잔디가 많이 자라있네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잔디를 깎아줍니다. 잔디 관리를 하는 일은 남주의 몫입니다. 잔디를 깎고 비료를 주고 씨와 흙을 뿌리고 물을 주는 일들을 하죠. 잔디를 깎고 나면 트리밍을 하는데요. 저 줄이 닳거나 끊어지거나 하면 갈아주어야 합니다. 갈아주는 일쯤이야 이젠 능숙합니다. 트리밍 준비 완료! 엣지 정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을 해야만 잔디깎기가 끝이 나고 정원이 깔끔 깨끗해집니다. 봄이 되어 싹이 트고 무럭무럭 자라서 꽃을 피웠던 모란이 제 할 일을 다해 내년을 기약합니다. 그렇게 생명을 다한 꽃가지들을 정리하고 종이봉투에 넣어서 정해진 요일에 내어놓으면 시에서 가지고 갑니다. 트리밍까지 끝낸 잘 정돈된 정원의 모습입니다. 역시 잔디도 머리를 깎아야 폼이 나는군요. 수고한 남주를 위해서 남은 불고기를 이용한 맛있는 불고기 버거를 해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남아서 냉장고에 넣어두었던 불고기를 꺼내서 기름을 살짝 두른 후라이팬에 넣어줍니다. 치익 하는 저 소리가 신선을 자극합니다. 뒤적뒤적 빨리 볶아줘야 마법을 걸면 맛있는 불고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두었던 버섯도 넣어주고요. 파인애플도 넣어보았습니다. 맛있게 볶아진 불고기를 잘 구워진 빵 위에 올립니다. 사랑과 정성을 가득 담아서 듬뿍듬뿍 올려줍니다. 불고기가 많아야 제맛이죠? 모짜렐라 치즈를 올려줍니다. 할라피뇨 피클을 올려주고요. 스프링 믹스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소스를 잘 바른 빵 뚜껑을 덮어줍니다. 완성되었네요. 후르츠 칵테일과
석류뉴스와 함께 맛이 있게 먹어볼 생각입니다. 침을 삼키며 한 입 베어물면 이것이 바로 소확행이죠. 냉장고에 넣어두었던 불고기를 다시 볶아 상에 올리면 가족들의 표정이 떨떠름해집니다. 그럴 때 맛있는 불고기 버거를 해주세요. 자꾸자꾸 먹고 싶은 맛있는 맛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